국보 240호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. 형형한 눈빛과 강렬한 인상으로 유명한 윤두서의 자화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초상화인데요.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눈 주변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눌린 자국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안경 자국입니다. 당시의 안경은 태 없이 끈으로 당겨서 귀에 거는 실다리 안경이었는데 이를 눈에 꼭 맞게 쓰다 보니 안경 렌즈의 자국이 남았던 것입니다. 정조실록 23년의 기록에 따르면 임금님의 시력이 나빠져서 책을 읽을 때마다 안경을 끼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시대를 막론하고 노안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런데 세대를 거치면서 노안을 유발하는 안질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.